오늘의 맞짱 논쟁입니다. 이성 간 꼬막 껍데기 떼어주는 건 플러팅이다? 아니다. 꼬막은 안 돼? 안 돼. 타오누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별로. 이거 무조건 플러팅이지. 이거 사귀자는 거잖아. 지금 예시 사진까지 나와 있잖아요. 저 조그마한 꼬막을 떼어주려면 내가 눈을 모아야 돼. 눈을 모고 요거를 이렇게 떼야 돼. 이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. 이 과정까지 굳이? 굳이? 아니 깻잎보다 더 심해요. 아니 내 입에 들어갈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언짢게도. 형님의 말씀이 없으세요? 사실은 그 깻잎보다 논쟁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. 왜냐면 깻잎은 그걸 떼어내기가 사실은 정성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. 아... 근데 이 꼬막은 손쉽게 떨어집니다. 아니죠, 쟤네는 집에서 떼어내는 거잖아요. 집에 붙어있던 애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더 깻잎 떼는 것보다 더 좀 절절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절절한? 꼬막은 속살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젓가락 스킨십이 많이 들어가요.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안 집혀요. 예, 안 집혀요. 그러니까 젓가락 스킨십이 조금 더 들어가요. 몇 번을 더 하잖아요. 가까워져야 돼요. 그래서 무조건 플러팅입니다. 입에 이렇게 먹여주는 게 아닌데 네. 살이 너무 부드러우니까. 살이 너무 부드럽죠. 네. 왜 야하게 들이죠? 왜 야하지? 아니 살이 부드럽잖아. 그래서 안 돼요, 꼬막은. 꼬막 살이 부드러워서 안 된다. 아니, 그러니까 야하게 말씀하셨거든요. 아니, 정확하게 속살이 부드럽다 했어요. 아니 우리가 보통 꼬막 살이라고 그러지 꼬막 속살이라고 안 그러죠. 아, 김태규 형! 이야! 김속살! 김속살! 김속살님! 김속살 가져갑니다! 아... 혹시 반대 생각 있습니까?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나중에. 네. 선물이요? 저처럼 셰프복을 입고 하시면은 플러팅이 아니라 직업이 되거든요. 아니 그럼 매번 식당 다닐 때마다 아 잠깐만. 어 근데 우리 아미 선수도 또 플러팅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. 저는 제 남자친구가 차은우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제 최종. 뭐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? 네, 네. 네. 어떻게 됩니까, 최종 결론은? 돈줄 맞짱 선수단의 결정은요. 4-2로 꼬막 껍데기 떼주기는 플러팅이다. 아~ 이겼어, 플러팅이야. 자. 대박이다. 하나 까줄까요? 까주세요. 하나 까줄까요? 까주세요. 플러팅. 플러팅. 아, 잠깐만. 아, 셰프복을 좀 입고 올게요. 셰프복을 좀 입고 올게요. 남도! 그 막걸리 아니에요, 막걸리 아니에요 그거. 분위기는 지금 맞짱 팀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파티 온 것 같아요. 그 돈줄 군단은 어떻습니까? 자 우리도 앉아. 자 우리도 앉아. 자 형호. 자 형호. 아 막걸리 아니야.